내달 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개될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10주년 기념작 갤럭시 S10에 암호화폐를 저장하고 결제까지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. 최근 미국 휴대폰 전문 매체 폰 아레나를 비롯해 관련 업계는 갤럭시 S10의 암호화폐 지원 기능을 언급했습니다. 폰 아레나는 일부 네티즌의 갤럭시 S10 유출 추정 사진을 소개하며 암호화폐 지갑 기능의 애플리케이션 탑재부터 이더리움 거래 지원 등 세부 사항을 밝혔습니다. 특히 블록체인 키스토어의 경우 삼성전자가 지난해 신청한 특허 상표명과 일치하고 있어 관련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유럽 특허청에 블록체인 키스토어, 블록체인 키박스, 블록체인 코어를 포함한 총 3가지 상표를 출원한 바 있습니다. 국내 특허청에는 삼성 블록체인 월렛, 삼성 크립토 월렛, 블록체인 코어, 블록체인 키박스, 블록체인 키스토어 등 5건을 상표 출원했습니다. 삼성전자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침체를 겪고 있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.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판매량 1위 사업자이기에 차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모델에서 관련 기술의 탑재는 활성화 내지 상용화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.